사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네. 승인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가 뭘 해왔고, 네. 그치. 내가 이렇게 공헌을 세웠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돈을 넣었고, 내가 국제 무대에서 이런 직함을 얻었고 이런 거잖아. 자, AFC에서 뭐 직함도 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네. 승인서라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몽규 회장이 아, 내가 말하는 것도 좀 아, 나 좀 민망해. 아, 자신의 축구 인생 30년을 되짚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1년간 집필한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출간을 네. 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정몽규. 왜 그렇게 읽어? 아. 책 광고. 자, 어, 우리는 진짜 전, 근데 두껍다 두껍다 했는데 진짜 두껍더라고. 이게 500페이지가 넘어요. 거의 600페이지에 육박한데. 그러니까요. 네.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받침을 하거나 네, 보관용이에요. 하는 거지. 받침하기에도 너무 두꺼워요. 600페이지면은 대부분 300페이지 정도로 맞추거든요. 할 얘기가 많았나 보지 뭐. 자, 우리는 정몽규라는 축구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몽규, 그가 걸어온 30년의 축구 여정을 되짚으며 처음 밝히는 속내를 들어본다. 뭐 이런 책입니다. 아, 그냥 책 썼는데 책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줘. 왜 약간 좀 그러려고 그래. 아니, 내셨으니까 또 멋지게 읽어드려야죠. 뭐. 아니, 근데 뭐 내용이나 안에 뭐 목차 이런 거를 조금 저희가 살피기 전에 이 시점에 왜 굳이 이런 책이 나왔을까? 이게 좀 가장 제가 기사를 보고 든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게 TPO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황과 상황 어떤 논리 어떤 그 타이밍 이런 거 다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경우 이런 거 다 맞춰서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야, 이 타이밍이 이걸래? 오히려 최악의 타이밍이다. 너 대단한 것 같아. 네, 그러잖아요. 아, 잘 팔릴 것 같았나? 지금은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 막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야, 물어뜯어 던지는 셈이 아니야. 내 야, 책을 던진다.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럼 저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낼 수 있지?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런 판단을 안 했겠어? 그럼 누군가 그래. 아,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럴 때 하면은 막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팔리지 않겠냐. 아이, 우리 회장님이 그 책 몇 권 더 책 팔아가지고 돈 벌 인물은 아니잖아. 아니야, 무슨 뭐 내가 이 그냥 팔면 5만 분데 뭐 노이즈 끌면 30만 부 한다고 해서 그럼 그거 아니잖아. 어, 그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다 저기 회사 분들이 다 사줘. 다 해. 아, 그니까, 내가 봐서 그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게 아니야. 예. 그러면 왜 지금 이 타이밍이지? 딱, 이거는 해석은 이거밖에 없어요. 선거야. 그치. 선거야. 선거. 이게 내년 1월에 그 축구협회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다지기가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걸 그대로 한번 복습해볼까요? 지금 이번에 도전하면 4선이죠. 예. 4선이면 현재, 아직은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으니까, 변경안을. 4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네. 두 번까지만 되고 3선 이상부터는 저 해도 되겠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더랬어요? 여러 가지 내가 뭘 해왔고 네. 그치. 내가 이렇게 공헌을 세웠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돈을 넣었고 내가 국제 무대에서 이런 직함을 얻었고 이런 거잖아. 자, AFC에서 뭐 직함도 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목차를 딱 보면 제가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승인 이거는 자, 그러니까 자서전이라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할 때는 네. 승인서라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승인서.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 네. 이제 선거 앞두고 책들을 내잖아요. 많이 내죠, 많이 예, 내요. 그러면서 이제 표도 조금은 끌어모으려고 체크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그러면 차라리 9월 A매치 때 대승을 거둔다는 조금 희망을 안고 그때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부어지가 말이지. 정치의 타이밍을 몰라요. 축구만 알지 뭐. 그러니까 너무 축구만 알아. 그게 우리 같은 보통의 범인들이 하는 판단이죠. 그래. 아, 9월에 3차전 시작해? 그때 팔레스타인하고 우만인가? 네. 어, 만만해. 사실 그 우리 지지 않잖아. 그렇지. 흥민이가 혼자 와도 이긴단 말이야. 그래, 그럼 그때 내지 뭐.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달라질 테니까. 그거는 우리 같은 범인들의 사고고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문체부의 감사가 돌입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승인서를 내보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는데 감사 좀, 좀 이런 거죠. 감사에 대해서 입장문 밝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사에 대비한 행보를 보였고 정몽규 회장은 이제 4선 도전을 위한 본인의 행보를 이 집필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3부로 구성이 됐고요. 크게 이제 정몽규 어제 구단주 K리그 총재 시절을 말하다 2부 정몽규 오늘 대한축구협회 회장 시절을 말하다 3부 정몽규의 비전 대한민국 축구 미래를 말하다 이렇게 네. 좀 과거와 현재 뭐 이렇게 다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 잡아봐. 목 잡으면 아 진짜 내가 그냥 뭐 한 소리 맞아. 그러니까 보면은. 자서전이라 쓰고 승인서라 읽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네. 자서전을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승인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내용 보면 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뭐 AFC 이런 거에서 했고 피파에서 뭘 했고 입세 월드컵 유치를 맞아. 했고 예. 이거 진짜 딱 아 이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보고서를 몇 페이지? 576 거의 6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문체부 다 못 읽어보고 어우 잘했네. 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 나 진짜 자소서. 아 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긴 한데 난 진짜 내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어 터미네이터 어떻게 그러냐.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거 혹시 있어? 목차 중에? 저는 솔직히 좀 놀란 부분 1부의 3장 1부의 K리그 승부 조작의 파고를 넘다. 아 저런 제목 뭐 파고를 넘다는 그런 위기를 좀 넘었다는 의미잖아. 아마 아 우리가 아직 책의 내용을 못 봤어. 나도 못 아니, 봤는데 근데 K리그 영면 어쨌건 총재 시절 시절에 저걸 했거든요. 아, 예. 맞아. 어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사랑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때는 아 일부의 그 3장 파고를 넘다는 실제로 이제 총재 시절에는 막 그때 있던 걸 막 사람들 막 뭐라지 자르고 막 그렇게 했어. 근데 뒤엔가 어디 감고 있던데 진짜. 네. 근데 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랑으로 이거를 보듬어 주지 않겠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승부를 잡고 참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용은 아직 몰라. 아니 그 나는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저 어찌됐건 그 기습 참여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저렇게 제목을 뭔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아, 그렇지, 거지 여러모로. 그렇지. 예. 우리한테 읽히려고 하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는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승부조작 용서 준 거다. 아 저게 예. 저 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뒤요. 아 뒤에. 뒤에 이제 그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에 답하다 14장. 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14장. 예. 야, 무슨 성경이냐 진짜. 14장 뭐 어디에 뭐 용서받지 못한 자 용서해. 용서하지 못한 자는 사랑도 할 수 없어. 아씨 진짜 몽규복음이야 뭐야.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6장에 6장도 있어요? 예, 그 1부 6장. 1부 6장. 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서다 아. 거기에. 그 세부 내용 중에 목차의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하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정 회장님이 조금은 홍 감독님을 밀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아~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둘은 한몸 아니야? 이렇게 아, 예전부터 내 차기로 생각하거나 예. 아니면 야 협회장감이다 확증 평양이 가능해지죠 충분히. 오, 확증 평양 어려운 얘기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홍명보 감독을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네. 감독에서 성공 만들어주고 협회장을 이어가는 흐름? 그런 거 극장골에서 하라고. 아니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돼. 그런 아니,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런 음모론은 이런 게 있다니까. 여기에 더해서 더 하나 22장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재연. 잠깐만 이거 벌써 다 읽었어? 아니 목차만 읽었어. 목차만. 뭐지 이거 목차 다 읽었어 제가. 아니, 회장님 사랑하는데 회장님 사랑한다고 엄청 사랑해. 제가 목차 이거 다 읽는데 한참 걸렸어. 와, 벌써 600페이지 이걸 다 읽은 거야? 회장님 아니, 생각하면서? 책은 안 읽었고 목차만 읽을 때까지 책을 어떻게 읽어요? 책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읽었는데. 일단 뭐 그 방금 예, 예. 22장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한 재원. 아니, 이번에 7월 A매치도 치르지 못했잖아요. 감독이 없어 가지고. 예. 근데 여자 축구를 위한 재원을 할 그게 없잖아. 자격이 없잖아요. 대표팀 감독도 없어가지고 경기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애증의 관계인 거야? 애와 증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증이죠. 아 근데 확실한 건 사랑은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 용서하네.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다. 예. 아니 아무튼 뭐 이제 이런 형이 주목하는 대목은 있어? 한데 있잖아 이건 승인서라고. 이게 자체 이 내용 중요하지 않아. 저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게 아니야. 자서전이라 쓰셨지만 그냥 승인서를 만드신 겁니다. 네. 뭐 지금 시점에 딱 이 타이밍에 나온 것도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어떤 의도로 지금 타이밍에 나온 건지.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이제 주제거리를 던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좀 웃음기 빼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분노하는 아, 예.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한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제 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두고 비판 기사를 쓴 기자에게 조롱하는 듯한 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셔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3일 한 오전 9시 26분경에 축구협회 한 고위 관계자가 뉴시스 기자에게, 뉴시스 기자가 일단은 감독 선임에 대한 비판의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 기자에게 문해력? 이렇게 물어보는 네. 제목으로 메일을 보낸 거야, 기자한테. 내용 없이? 내용 없이, 고위 관계자, 제목으로만. 그리고 반나절이 흐른 3시 5분경이었습니다. 같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 기자에게 또다시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 이런 제목으로 내용 없이 저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야, 기자, 너 이거 설명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글 쓴 거 맞아? 이렇게 비판하면서 조롱하는 제목만 달린 글을 쓴 거예요. 그렇죠. 두 번. 네. 아,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기자까지 이제는 그동안 없었던 일이죠. 진짜 초유의 일이다. 예. 그러니까 기자가 오보를 낼 수 있지. 예. 그럼요. 뭐 그다음에 글을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취재 대상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관계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지. 그죠, 뭐, 정정해달라.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수정해달라고 얘기하든지 할 수 있어요. 공식 공문을 보내죠? 예. 아니면, 홍보팀 정도에서 전화해서 기자님, 이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싸우기도 하고. 예. 근데 저렇게 메일인데, 메일 아니면 메일을 좀 정식으로 보내든지. 문해력? 내용 없어. 축구협회 설명 제대로 정도? 야, 좀, 약간 아니, 이거는, 너 글 못 읽니?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그쵸. 너 글 못 읽니? 너 몰라? 이런 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하지? 이게 지금 그것도 고위 관계자고요. 아, 사실 왜 이러는 거야? 저희는 사실 어떤 분이 그랬는지는 듣긴 했는데. 네. 아, 좀 이거는 이게 뭐라 하지? 이게 좀 그냥 안타까워요, 많이.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지금 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축구협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그걸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예. 약간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아, 이 정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정도로 일을 해왔구나. 우리 축구협회가 이 정도의 깜냥,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의 일처리 능력을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해. 네. 아,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달성형 같은 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어떻게 좀 읽히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박주호 위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일단 뭐 시사하고 이제 뭐 안 됐습니다. 막 이번에 또 이제 기자한테 약간 언론을 건드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크게 툭툭 한 번씩 건드려보는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저도 제대로 안 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축구협회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통제가 네. 안 돼요. 아나키스트야? 네. 이게 그러니까 통제가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고위 관계자가 메일 보낸다는 것부터가 웃긴 거거든요. 고위 관계자가 보내지 않거든요. 이런 거 밑에 시켜서 홍보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적인 체계예요. 고위 관계자가 전화 걸긴 해요. 전화 걸어서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 해요. 근데 메일을 전식으로 안 보내거든요. 그렇죠. 뭐야 이게 진짜로. 그 윗선부터 아예 통제가 안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봐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렇죠.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입장만 자기만 살겠다고 막 얘기하거나 뭐 통제되지 않는 것들이 막 곳곳에 분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다음에 왜 그러지 했는데 이 사건만 딱 놓고 보다도 아. 이미 이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건 벗어났구나. 이제 다 너무 지금 제가 듣기로도 이거 협회 내에서도 난리래요. 아 그래? 난리래. 이거 협회도 유연할 수가 없지. 이거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제대로 긁힌 거야. 긁혀가지고 혼자 막 호아마 이거 한 거야. 긁혀가지고 가장 화난 거는 현재 홍보팀일걸요? 자기 패싱한 거야. 그렇죠. 예. 이런 거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홍보팀을 통해서 적절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항의도 하고 정정보도도 요청하고 하는 건데 그건 무시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깨져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어쨌든 정말 대단합니다. 나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어. 아, 대단합니다. 윗분이 저렇게 제목으로 조롱하듯이 보내는 거는 알겠습니다.